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뭔가 쑥스러운 것 같지? 아, 네 안녕하세요.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약간 일찍 온 것 같긴 한데 뭔가 지금쯤이면 뭔가 저녁 시간일 것 같아서 사실 원래 오늘 약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뭐 먹으면서 그런 먹방을 해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스스로 도전해보려 하는 그런 식단을 하고 있어서 그걸 못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제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저녁 시간에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 기회에 제가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만약 그렇게 되면은 뭐 도전해보고 싶은 차라리 뭐 이거 먹어줘, 얘가 이거 이런 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좋을 것 같아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네, 오늘 찬이의 방 108회인데 오늘도 재밌게 시간 보내고 갑시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었죠? Hello everyone. Yeah, so today it's episode 108 and I am here a bit early. It's around dinner time for us, but I thought today I was originally going to bring some food and like eat with you guys, but I just realized that I'm on kind of like a I'm on like a diet, like not like a losing diet, but like a diet that I wanted to try out. So I just realized that I can't do that right now. So when I get the chance, I promise to bring some delicious food to have with you guys. 그래서 뭔가 먹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챙겨 올게요. 어 보쌈, 보쌈 진짜 맛있겠다. 와우, 곱창 먹방. 미쳤다, 와. 뿌링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써주시네. 마라탕. 마라탕 맛있지. 소고기 먹방, 와우. 아, 근데, 여기는 안 되겠지. 뭐, 만약에 약간 가능했었다면? 굽는 그 뭐야 이거 팍 불 나오는 거 아무튼 네, 그거에다가 직접 이렇게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뭔가 방송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네 어차피 오늘도 찬이 방이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 뭐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들 그런 것들 막 저도 뭔가 오늘 그냥 마음 편하게 뭔가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할 것 같아요. 아무튼 TMI, sorry TMI, TMI, if there's a TMI, 저 이거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Let me show you. Right. 자 이게 제 This is my laptop. 보면 딴따단 우! This is the 저희 그 무대했던 로고잖아요. Oh yes.
이걸 제 노트북에다가 붙여놨어요. I just stuck it. I actually stole it. I didn't steal it. I said, "Oh, I'm going to borrow this for a second," and I just took it. And yeah, put it on my computer. But yeah, they're fine with it. The staff members. But yes, it's pretty cool. I know, right? Thank you very much. 아무튼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생일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그냥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있을 테니까 제가 약간 이것저것 다 재밌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체하지 말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Yeah, so because you know probably at this time there's gonna be a lot of people just eating, so I'm gonna try my best to entertain you guys, and yeah, we're gonna do a lot today.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 볼게요. 찬이가 추천하는 첫 노래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Cause I'm waves overgrown, come the calmest of seas.
time. Oh, you never really love someone until you learn to forgive. You learn to forgive. You learn to forgive. Oh, 좋네요. 예. 오늘 찬이의 방의 첫 번째 노래, Ben and Ben, Leaves 였습니다. Featuring 우리 브라이언 형, 양케이 선배님 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사실, 진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일단, 뭐라 해야지. 되게 몰입하게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우리 영케이형이 나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고 되게 신기했어요. 영케이! 맞아요. 노래 진짜 좋다. 맞아요. 노래 진짜 좋아요. 약간 그냥 뭔가 그 되게 그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스페셜한 노래인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아무튼 네,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is Leaves by Ben and Ben featuring Young K of Day 6. Woo! You guys make amazing music. It's a really good song. I've actually been listening to it a lot these days. And yeah, you guys are awesome. 좋습니다.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편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If there's a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please feel free to put it on. 노래가 푹신해, 맞아요. 뭐 되게 그 약간 침대에서 듣기 되게 좋은 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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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좋은 곡 추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테이가 또 추천한 다음 노래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나온 노래죠.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찬이가 추천 아니지 스테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였습니다. 아니 진짜 처음 들었을 때 그 임팩트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가지고 바로 무대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무대도 마찬가지로 역시
선배님이 이제 춤을 너무 잘 추시니까 이제 음악과 이제 그 퍼포먼스를 같이 보니까 더 몰입하게 되었던 것 같고 더 듣고 싶었고 계속 듣고 싶고 또 계속 찾아보는 약간 그런 화끈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저도 자주자주 챙겨보는 것 같아요 요새 예, 아무튼 다음 들은 노래는 태민 선배님의 Advice였습니다 오 완전 진짜 임팩트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태민 선배님들 곡들도 다 너무 좋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Don't Call Me도 진짜 좋아하는데 Don't call me, don't call me, don't call me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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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A Disney song.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What is a good Disney song? What is a song that I listen to a lot?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추천을 받을게요. 어떤 디즈니송을 들을지 혹시 추천하는 곡이 있으면 제가 푹 틀어드릴게요. 와우, 타잔! 타잔 노래 뭐 있었지? 기억도 안 나. 라푼젤. And at last I see the light. 겨울왕국.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와, 알라딘. I can show you the world. Speechless도 있네. Speechless. 와. 와우, 와, 이 노래 있구나. 제목을 까먹었네. 한번 찾아보자. 자, 찾을 수 있잖아. 있으려나? 어우. 잠시만요, 이제 찾아봐야죠. 이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그래, 이거다. 자, 그러면 찬이가 추천하는 아니지, 스테이가 추천했지, 어떻게 보면. 스테이가 찾아줬으니까, 스테이가 추천하는 디즈니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Let's go.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으면,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기억도 사실 잘안 나는데, 그냥 좋아했던 걸로만 기억하거든요. 바로바로 들어볼게요. Let's go!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이제 물란 영화에서, 물란 애니메이션에서 들었던 노래인데요. 제목은 I'll make a man out of you 였습니다. 널 강하게 키우겠어. 이제 그런 이제 뜻의 제목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거의 10년 만에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다. 네, 아무튼 이렇게 스테이가 추천한 디즈니 곡을 같이 한번 듣게 된 것 같아요. 물란이 심지어 되게 옛날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을 기억나는데 아우, 옛날 노래인 만큼 다시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아무튼 네, 디즈니 노래 하나 더 들어볼까요? Is there another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사람 뮬란 어디서 언제 봤어? 저는 그 이제 옛날 보면은 그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 있었잖아요. 그치, 비디오 테이프라 하지. 맞아. 카세트라 하나? 아니야, 비디오 테이프. 그 있잖아, 그 막 연필 넣어서 다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고, 동생들이랑도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예. 뮬란 뿐만 아니라 막 다른 것도 다 많이 봤네요. 토이스토리도 봤고, 라이언킹도 봤었고, 인어공주도 봤었고, 예, 되게 이것저것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도 진짜 뮬란을 되게 확실히 약간 기억에 남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Yes. 오케이, 그걸 가야 되겠다. 와우!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너무 좋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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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야 되겠다. 제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좋아요. 이 노래는 예전에 틀어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노래가 좋으니까 또 틀어도 상관없죠.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스테이가 듣고 싶은 찬이방의 디즈니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친구들도 진짜 애들이랑 많이 봤었던 것 같은 애들이랑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탱글드는 이제 아까 뮬란이랑 다르게 이제 DVD로 예 네, DVD 플레이어로 많이 봤었던 기억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아 탱글드 진짜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탱글드에 나오는 그 카멜레온 친구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 네, 아무튼 네 방금 들은 노래는 탱글드 영화에서 나오는 I see the light이었습니다. And at last I see the light. 와, 네번 넘게 봤다고요? 와우. 저도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7살, 9살 차이 나잖아요. 저랑 제 동생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보고 싶은 거를 봐야 하니까, 보면 저도 자동으로 보게 돼서, 네, 이게 저도 엄청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진짜 많이 본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업이랑 월리. 와, 월리도 진짜 많이 봤었다. 월리 이바 월리 이바. 아,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위스테이가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그 약간 뭐라 해야지? 그 예, 네, 노래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다면 뭐 먹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먹고 있어요? What are you guys watching? What are you guys watching? What are you guys eating? 지금 약간 그 뇌가 잘 안 들어간다. 월리 재밌어. 맞아요. 월리 진짜 재밌어요. 와우. 갈비탕. 와우. 아직 안 먹고 있어요. 헉, 얼른 먹어요. 마늘빵. 오호. 와. 고기 기름 두른 김치볶음밥. 오. 맛있겠는데? 아, 배고파. 와, 미쳤다. 우와, 라면, 와, 라면 왜 이렇게 많아? 와, 오리고기, 와우, 막창, 와우, 피자, 치킨, 스테이크, 와, 회 먹은 사람도 있고, 탕수육 먹은 사람도 있고, 감자탕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지? 이야, 막국수. 와, 떡볶이. 우와, 조개구이. 와, 이야, 마라탕, 수육. 와, 닭갈비. 와,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물.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물을 아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리터는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맛있는 거 먹고 있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먹지? 안 돼. 안 돼. 마음대로 먹을 수 없잖아, 자나! 그래! 좀만 더 참자. 네, 아무튼,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으니까, 행복하게, 저도, 그, 행복한 바이브를, 예, 네,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찬이 방을 재밌게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맞아요. 아, 그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이번 주. 생각해보니까. 뭐, 일단, 저희, 뭐부터 시작해야지? 그쵸. 일단, 뭐, 저번 주, 찬이의 방 기준에서 보면은, 찬이의 방 끝나자마자 아주, 대단한 일이 있었죠. 네, 그, 라이언 레노즈, 형님,
그죠, 형이지, 이제. 네, 우리 라이언 형께서 저희가 이제, 예, 네, 그런 SNS 통해서 이제 소통한 것도 있었는데, 예, 네, 그것도 사실 너무, 너무 꿈인 것 같아요. 아직도 꿈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순간 진짜 믿기 힘들었고, 그리고 라이언스뿐만 아니라 우리 휴잭맨 형님께서도 이제 소통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할 말을 다 잃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Yeah, so I just realized that there were a lot of things that happened this week. Starting from last week's episode, we had a special guest, and he didn't even say bye to me. He just left, and yeah. After that, Ryan. Ryan Reynolds. He's sending an autograph with on a bottle of gin, which unfortunately I didn't drink, but I'm gonna have it there. I'm gonna put it somewhere. 아니다. 오면은 제가 여기다 놓을게요. If it comes, I'm gonna put it here. I'm gonna leave it here. So if I lose motivation while I'm working on, when I'm producing music, I just look at it and be like, what would Ryan do? What would Ryan Reynolds do? What would Deadpool do? And then I would gain the strength to work even harder. And who knows? Maybe a hit song might come out. You never know. But anyway, yeah, he sent. Well, yeah, just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Ryan is a big honor. I'm still lost for words, and yeah. Yes. I don't know what to say. And also Hugh Jackman, got involved as well. I don't know how. Oh, it's probably because of me, because I said sorry, Hugh. And yeah, I feel I feel really at ease after seeing what he sent in reply. It was because I don't know. Because he's Australian, that could be a reason, but because he's Australian, it made me feel really, how do I say, like when you're at a hard time and then you've got family to be there right with you. It's kind of like that. It's kind of like that feeling. I feel very, I know the word in Korean, but I don't know the word in English. I feel very thankful is a definite word. Yeah, I feel very comfortable. I'm trying. But anyway, yeah, thank you, Hugh, for getting involved as well. And yeah, you guys are amazing. Why us? Why me? Why? I mean, yeah, well, yeah. Thank you. That's what I can say. Oh, but yeah, if we ever get the chance, whether it's in Australia, whether it's in Korea, whether it's in America or Canada, I'll be definitely down to shout you guys some good food or a drink or whatever. I'm down to do that. So when you guys are free, hit me up, and yeah, yeah, thank you so much. 아, 네, 뭔가 이렇게 과몰입해서 영어로 계속 말한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아, 사실 심지어 오늘도 데드풀 한두번 봤어요. 와, 어떡하지? 아, 이 정도는 거의 중독 수준인 것 같은데, 에,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노래가 있는데, 뭔가 또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예,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추천하고 해주고 싶은 노래이고, 정말 의미 있는 노래고, 그리고 가수분들도 너무 멋진 분들이어서, 그리고 이 노래 많이 많이 틀었어요. 근데 틀어도 틀어도 너무나 좋은 노래여서, 네, 또 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가보겠습니다. I love you, Hugh Jackman. Let's go. This is the moment you've waited for. Been searching in the dark, your sweat soaking through the floor. And buried in your bones, there's an ache that you can't ignore. Taking your breath, stealing your mind, and all that was real is left behind. Don't fight it, it's coming for you, running at you. It's only this moment, don't care what comes after. Y'all feel a dream, can't you see it getting closer? Just surrender cause you feel the feeling taking over. It's fire, it's freedom, it's flying open. It's a picture in the pulpit and your blind devotion. There's something breaking at the brick of every wall. It's holding on, let you know. So tell me, do you want?
미쳤다. 와, 찢었다. 우와, 미쳤다. 어떡해, 노래가 너무 좋잖아. 아, 이게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만 들어도 막 전율이 막 이렇게 막 와. When you listen to this song, it brings you euphoria. It just blows your mind. It just makes you feel so good. Gives you goosebumps. Gives you the chills. And it's just amazing. And all the singers as well. Well, actors, singers. I mean, they do both. They're aces. Hugh Jackman, Keanu Reeves, Zac Efron. There's an alarm. Zac Efron, Zendaya. Everyone is just amazing, and I think it's just crazy. 네, 아무튼 방금 들은 노래는 The Greatest Showman 영화에서 나오는 The Greatest Show였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아,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TMI일 수도 있는데 This could be another TMI. 근데 제가 이제 뭐 지금도 꾸준히 운동 열심히 하려 하는데 그 휴잭맨이랑 라이언 레놀즈가 운동하는 그런 영상을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막 식단 하는 거, 뭐 운동하는 법, 뭐 어떻게 관리하는지 막 그런 거 다 챙겨봤었는데 그런 걸로도 확실히 예, 휴잭맨 특히 저한테 되게 큰 되게 좋은 롤 모델인 것 같아요. 예. 두 분 다 너무 좋아서 예. Yeah, another TMI is you know I still try to work out a lot these days as well. And one thing that I've always done ever since a long time ago, well, ever since, you know, X-Men Origin Wolverine came out, I would, you know, watch, you know, Hugh Jackman work out, Ryan Reynolds work out, their workout routines, their diets, what they eat, how to take care of themselves. I watched a lot of those videos to, you know, just to help motivate me. But yeah, just to show that, you know, they play a really big role in my life as you know, really big role models. So yeah. 그래서 그만큼 뭔가 이 노래 들을 때도 아, 진짜 나중에 나도 저도 약간 형님들처럼 돼봐야 되겠다. 약간 진짜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Yeah. So yeah. It's more meaningful for me because, you know, because I look up to them so much later, you know, who knows when. I think it's one of my goals to be like one of them as well. And yeah, because they're role models. But,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Hugh Jackman, 그리고 이제 많은 대단한 분들의 네, The Greatest Show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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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좋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점점 이렇게 엄청 빨리 지나갔구나. 와. Hello. This is where you wanna b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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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호칭도 정하고. 형님, 맞아요. 형님들이에요, 형님들. 와, 위대한 시험 8번 봤다고요? 부족해. 전 한 9번 본 것 같은데. 시간 너무 빨리 간다. 맞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 또. 예. 아무튼. 아, 이게 여운이 계속 남아. 어떻게. 이게 너무 좋다. 또 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늘 그게 까먹었네. 기억이 안 나요. 뭐 즉흥적으로 예. 이어가는 찬이의 빵. 찬방 끝나고 봐야겠다. 아, 네, 진짜 추천해요. 진짜 추천해요. 위대한 쇼맨은 진짜 너무 재밌는 영화여서 진짜 추천합니다. 아, 나 라이언 좋아해서 피카츄도 본 사람 맞아요. 아, 아, 그 형은 못 봤어요. 왜 못 봤지? 잠시만요. 봐야 되는데 왜 못 봤지? 메모해놔야 되겠다. 아이,
I'm sorry. I didn't watch Detective Pikachu. Why did I not watch it? I should have watched it. Why didn't I watch it? Detective. Oh, 여긴 없네. 아, 보고 싶은데. 안 돼. Well, when I get the chance, I'll try and look for it. 아무튼, 네. 근데 그 영화도 진짜 재밌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꼭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맞아요. 네. 그러면 다시 이어서 찬이방답게 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Is there another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마음 편하게 알려주세요. 버블 구독했잖아. 기분이 어때? 이게 약간 모르겠어요. 아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되게 그리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정말 너무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예. 예. 정말 너무 가까워진 느낌이고 이제 거의 진짜 그냥 절친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Yeah, so I did see that Maximum Effort has subscribed to my bubble and I didn't know what to say and yeah I don't know what to say after all that happened because he'll be watching and I don't know but if you think of it in a good way I do feel like you know we've gotten much closer I think we're besties now and yeah he's like a brother to me so yeah Besties for life. 아무튼 네 그런 일도 있었죠. 네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애들 스키즈들은 반응은 어때? 애들이 뭐래 지금? 애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애들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네 그냥 숙소 아니지 이제 저는 아직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남아 있었었는데 이제 승민이가 이거 봤냐고 진짜 미쳤다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 외에도 와 이거 진짜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창빈이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진짜 숙소 지금 완전 그냥 미쳤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애들도 진짜 와 이건 약간 다들 약간 네 그냥 믿기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그리고 너무 아 뭐래 힘 빠진다. 아무튼 고맙다는 걸로. 예. 예, 음성 지원 되는 느낌이다. 사참이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야 이거 미쳤잖아. 이러면서 막 미쳤었어요. 아. 아무튼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 무슨 노래 듣지? 아 이게 약간 예 네. 어우 정신 없어. 예 네. 아 근데 좋은 노래 되게 많다. 창빈이 왔다 간 것 같은데? 맞아요 창빈이 아까 있었는데 창빈이 진짜 웃겨. 창빈이만큼 제일 웃긴 사람 없는 것 같아. 트랜슬레이트 yeah we were just talking about how the members reacted and Yeah, so we saw the... Well, I didn't know at first, but then I think I was here, and then I saw our group chat, and Seungmin was like,
what is this? What is this? And then he was like, this is crazy. What's happening? And then everyone else was like, oh my God, what is this? What is that? I can't believe this. And they were like, oh my gosh, this is wow. And then everyone was like, oh, you know, we need to get him some stuff. We need to do something as well. And everyone was the same. Yeah, everyone felt the same. It was, it's crazy. I still can't believe it. But anyway, yeah.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기도 해서 근데 그냥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두 곡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 think the color keeps changing. Anyway.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저 사실 이 노래 틀어 드리는 거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은데, 아니 뭐 좋아하지 않은 것보다 좀 쑥스러워서 그런 건데, 제가 찾을 수 있으면 틀어 드릴게요. 아 이게 딱 1년 됐구나. 와. 1년 됐구나. 1년 된지도 몰랐네. 어디 간지도 몰랐네. 못 찾겠네.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이가 듣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1년이 됐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들어봐야죠. 자, 그러면 스테이가 듣고 싶은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ready? Let's go. 인정하기 싫어 아직도 그리워 How could I forget 약속했는데 인정하기 싫어 하지 말고 곁에 있어줘 말해봤자 이미 너무 늦었어 꿈에서도 그려왔던 너 어느새 변해버렸지 뭐 혹시 몰라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해 뭐해 저번에도 그랬어 내가 볼 땐 이미 굴렀어 무너지게 한 건 너였어 yeah. 솔직히 말할게 포기하고픈데
못 듣겠다. 아, 이거 못 보겠다. 이거 지우면 안 되나? 그냥 내리면 안 돼요? 어떡해. 네, 아무튼. 네. 스키즈의 찬이의 인정하기 싫어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혼자서 뭐 못해요. 음원으로 내죠?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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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좋은데 왜 그래? 안 돼. 별로야. 내 최애곡이 안 돼. 아, 너무 부끄러운데, 어떡해. 아. 예, 방금 그 마지막 가사처럼, 예, 그냥 잊어버릴까봐. 예, 그냥 잊을까봐. 예, 저도 이 노래 그냥 잊을까봐. 예,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아무튼, 네. 네, 찬이의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Yeah, so this song is called I Hate to Admit by me. Mm-hmm. 인정하기 싫어. Yeah, I hate to admit. I hate to admit. I hate to admit.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슬슬 마지막 노래 이제 들을 하는데, 듣기 전에, 네, 일단 그 보니까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봤더라고요. 이 노래. Yeah, so it has 5 million views. Oh my gosh, you guys don't have to watch it. but in a different perspective, thank you very much. It means a lot. And yeah, I mean, if you guys like it, then I'm fine. But yeah, it's, I don't know, it's just a little cringe for me.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마지막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노래는 최근에 나온 노래죠. The song that has been out, that came out recently, and hopefully, I hope you guys like it. But it's a song that I really like too. So 오늘 마무리는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노래일까요? 소리 질러! 나오고 있죠 벌써.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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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f, woof. Woof woof, why why, woof woof.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이의 방의 마지막 노래, 저희 늑대무리의 Stray Kids 늑대무리의 Wolfgang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 들어볼게요. Let's go. 날카로운 선율에 몸서리치는 crowd 몸은 변한 모르지어 run
스트레이키즈의 Wolfgang이었습니다. Gang gang, Wolf gang, Wolf wolf, Why why? 약간 이 노래 들으면 확실히 약간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아마 알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의 노래인데, 네, 저희가 또 이번 킹덤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한 곡인데, 그쵸. 마지막 생방송 무대가 남았죠? 네. 이제 생방송 무대만 남은 만큼 저희도 좋은 무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대해 하면 좋겠죠. 근데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 무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무대인 만큼, 저희도 폭발적으로 약간 스트레이키즈의 스트레이키즈라는 그 늑대머리를, 예, 늑대무리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만 해주셨으면, 예, 그러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좀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예, I'm actually really really nervous. Yeah, I'm actually really really nervous because it's the last stage and it is. You know, it's not, it's gonna be broadcasted live. So, yeah, there's gonna be a lot of new stuff as well. Don't expect too much though. I don't want you guys to, you know, don't expect too much. But one thing for sure is we prepared a lot. And, we hope you guys like it. But, yeah.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난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3차가 약간 그 데드풀 느낌이었잖아요. For Ryan Reynolds. 근데 뭔가 이번 거는 뭔가 약간 울버린 느낌의 그런 휴잭맨 느낌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계속 엮는 것 같기도 하는데, 예, 아무튼 너무 팬이라서, 예, 너무 팬이라서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렇게 찬이의 방을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챙겨봐 주세요. 좋습니다. Yeah, so I mean we've got, you know, one stage left. A bit nervous, but I know that everything's gonna go good because, you know, you guys are there to support us. Not only you guys, we have Deadpool and Wolverine behind our backs too. So there's nothing to be afraid of. Nothing to be afraid of. They both don't die. Yeah, they both don't die. They never will die. Same for us. Stray Kids will never die as well. But anyway, thank you guys for today. And big hug. 맞아요. Big hug.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뭐 밥은 이제 다 먹었을 것 같은데, 네, 소화시키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Bye bye.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Wolfgang! Wolfgang! Bye bye!